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노루귀 꽃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꽃을 보고 성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피어 밝은 웃음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꽃은 실로 우리 정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양도 색깔도 다양한 꽃에는 꽃마다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아름다운 꽃이 노루귀라고 하는 꽃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노루의 귀와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 꽃 이름을 지은 사람이 바로 노루의 귀와 같다 그랬으니 막 그런 줄로 알고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한평인 씨 집안과 연관된 야사입니다. 진이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옛날 사랑방에서 오고 가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다방이라든지 뭐 만나는 카페 같은 데가 없는 때문에 그저 선비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데가 복례방 아니면 서당이나 혹은 서원 같은데 혹은 덜판 그런 데입니다. 거기 앉아서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이 이야기도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한평이씨 선비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학문이 하늘같이 높았으나 정치판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과거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자연을 벗삼아 살고 있었던 아주 고아한 선비랬습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이 책만 읽다가 보니 집이 가난해서 생계는 주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팔아 겨우 연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날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노루 한 마리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가 해놓은 나무 더미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선비는 무슨 곡절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검불로 노루를 보이지 않게 잘 덮어서 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 포수가 총을 들고 헐레벌떡 뒤따라와서 노루 한 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이리로 노루가 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포수는 언덕 너머로 노루를 찾아 가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노루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머리를 조아리더니 그 다음에는 그 선비의 옷자락을 물고 살근살근 자꾸 당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가자 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있다 싶어 그 선비가 따라가니까 산 중턱쯤 이르러서 노루는 멈추어 서서 한 자리를 앞발로 탁탁 치고는 눈을 감고 드러누워서 어떠한 신용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는 듯한 신용을 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그 선비는 마침내 그 뜻을 짐작하고 아, 이 자리가 명당터라는 뜻이구나 하고 노루에게 고개를 돌리니 노루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기쁜 듯이 막 어디론가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그곳에 표시를 해 두었다가 그 후 먼 훗날 그 부모가 돌아가시자 그 자리에 묘를 썼습니다. 과연 그 후로 그의 자손들이 번창했으면 물론이고 그 가문에서 많은 과거 급제자가 나오고
또한 공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평 이씨와 노루가 만나는 이 고개를 노루고개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봉남면 분전리에 있습니다. 이어서 그 장소에 핀 안정맞은 꽃은 노루귀라고, 노루귀를 닮았다고 하여 노루귀 꽃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루귀 꽃에는 이와 같은 전설이 어려 있습니다. 이 꽃이 노루귀 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